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조선의 문화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집 76페이지, 조선의 문화편. 그래서 이 문화편도 전기하고 후기하고 나눠서 풀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같은 특징을 가진 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여기까지는 대충 비슷한 내용이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설치했다. 지방민의 교화. 그러니까 이건 지방에 있는 학교 같다.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수 훈돌파괴했다. 이거가 결정적인 힌트죠. 교수와 훈도파괴 꼭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지? 교수와 훈도. 합쳐서 교관이라고도 해. 교관. 그래서 교관, 교수, 훈도파견, 지방민의 교화. 향교지, 향교. 자, 그래서 조선시대 향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최고학부, 벌써 틀렸죠, 뭐. 최고학부로서 입학자격은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했다. 이건 성균관이지. 성균관. 그래서 조선시대는 성균관이 최고학부다. 그래서 최고고등교육기관. 그래서 성균관. 그거 대략 머릿속으로 복습. 성균관은 최고 유학교 기관으로 입학 자격, 생원과 진사, 속과 합격생들. 그리고 구조도 좀 알아두시고, 문묘. 이거는 제사 지내는 곳이지. 유교선현, 공자와 유교선현을 모셔놓고 제사 지냈다. 문묘. 특히 공자를 모신 곳을 대성전이라고 했다. 그래서 매년 공자를 제사 지내는 석전예가 행해지기도 했다. 그 다음에 존경각, 도서관, 그 다음에 명륜당, 강의실, 비천당, 과거 시험 보는 곳, 그 다음에 동서, 양재, 기숙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묘에 18명의 선현들, 문묘 18현이 모셔져 있다. 그래서 문묘 18현에는 거꾸로 외우시라고 그랬죠? 정도조는 당연히 없는 거고, 김종직도 없고, 그 다음에 서경덕과 조식, 이런 사람들도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초등교육 수준 하면 하나밖에 없잖아. 서당. 그리고는 사립이 맞지. 그 연령은 8, 9세에서 15세, 16세. 그래서 서당. 그 다음에 3번. 봄, 가을로 향음주례를 지냈으며 향음주례. 그래서 이건 주로 서원에서 지내는 거지. 16세기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결정적이지. 16세기 누구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세봉의 백운동서원이 최초의 서원인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중등 수준의 교육기관. 중등 수준의 교육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두 개야. 중앙의 사학, 지방의 향교. 근데 부목구년에 하나씩. 그러니까 지방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향교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각 학교별로 간혹 가다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정리만 해두는 거지. 성균관 최고 유학교육기관, 중등순회 교육기관, 중앙의 사부학당, 줄여서 사학, 지방의 향교. 그다음에 초등 수준의 교육기관은 뭐다? 서당. 그리고 설립 주체로 나누면 이거는 국립이고 요거는 사립이다. 그다음에 이제 몇 세기에 보급되는 거? 16세기에 보급되는 거, 그게 뭐다? 처음으로 서원이다. 그래서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어떤 걸좀더 자세하게 해놔라. 성균관, 그 다음에 향교, 그 다음에 서원. 그 서원은 간략하게 16세기 중종 때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주세붕의 백운동서원이 최초의 서원이다. 백운동서원이 최초의 서원이다. 그리고 이 서원이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된다. 그게 소수서원이지. 소수서원. 누구의 건의로? 이황의 건의로.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자, 실록. 역사서 문제구나. 자, 실록은 사초를 비롯해서 승정원 일기, 희정기, 비변사 등록, 일석록 등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왕사후에 춘추관에서 제하였으며 태조부터 고종 때까지 실록이 편찬되었다. 요거 틀렸지. 요거 조심하라 그랬지. 자, 그래서 이거 다 기출 문제인 거야. 요렇게. 그래서 철종실록까지밖에 없다 그랬지. 고종실록을 놓고 철종실록까지. 이게 답. 전기에는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네 군데 나누어 보관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실록을 만들기 위한 사촌은 국왕이라 하여도 함부로 볼 수 없었다. 이에 경연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록의 내용 중에서 역대 왕들의 선정, 치적을 압축 요약해서 편찬해 놓은 걸 뭐라 그런다? 국조보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조선 전기의 주제, 큰 주제로 말하면 조선 전기의 무슨 사업, 편찬 사업에 그 중에서 무슨 책, 역사서에 대해서 정리해 놔야 돼. 역사서. 그래서 15세기부터 편찬됐던 거가 이제 왕실 관련 기록이 실록하고 의궤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 의궤. 기타 역사서가 정도전의 고려 국사. 동국사리학, 그 다음에 고려사, 고려사, 고려사 저료, 고려사 저료, 동국 통감, 동국 통감, 이런 것들. 이 중에서는 특히 어떤 것들을 정리해놔라? 실록, 의궤, 정도전의 고려국사, 세종 때부터 편찬되어서 문종 때 완성된 고려사, 그다음에 성종 때 편찬된 동국통감, 이런 것들은 내용까지 물어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실록에 대해서 자 하나 정리합시다. 1번 사초. 자, 사초라는 문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다? 사관. 사관은 주로 어떤 애들이 사관에 직책을 맡는다? 예문관 칠구품 관리들이 사관에 직책을 띠고 조회에 참석해서 왕과 신의 아들의 언행을 기록해 놓은 문서 사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세요. 사초는 그래서 사초하면은 사화. 그래서 김종직이 성종 때 진출한 김종직이 살아생전에 조의제물을 지었는데 그의 제자 김일손이가 사초에 그 글을 실었다. 그래서 그 사초에 실린 조의제문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연산군 때 최초의 사화, 무오사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연관사항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뭐, 시정기. 시정기도 개념 알아두세요. 자,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 작성하는 업무일지를 등록이라고 했지, 등록. 그래서 각 관청에서 작성하는 업무일지, 등록을 모아서 춘추관에서 편찬하는 거지, 이거는. 춘추관에서 매년 1년씩 편찬하는 거, 그거를 시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 그 다음에 일성록도 알아두라겠지. 일성록은 왕의 일기를 말한다. 자, 일성록과 관련해서는 어느 왕이, 어느 왕 때부터 이제 참고 자료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정조 때부터. 그래서 정조가 어렸을 때부터, 세손 시절부터 일기를 썼단 말이야. 그걸 존현각 일기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일기를 책으로 편찬한 게 바로 일성록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일성록이 참고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요 참고자료 중에서는요, 사초, 그 다음에 시정기, 그 다음에 일성록, 요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 물론 승정원 일기도 중요하지. 승정원 일기는 유네스코 선정 세계 기록 유산 중에 하나잖아. 자, 그 다음에 2번. 왕사후의 춘추관에서, 왕사후에 쓰는 거 맞지? 춘추관에서 작성한 거 맞지? 그러나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 그 다음에 3번. 자, 이것도 알아둬야지. 전기에는 몇 군데다가 네 군데다 보관했지.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근데 임진왜란이 떠올라야 돼.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나머지 실록이 소실되지. 그래서 광해군 때부터 다시 5대 사고로 정리하죠. 그래서 전기는 네 군데, 후기는 다섯 군데라고 해야 돼. 그래서 다섯 군데인데 춘추관, 그 다음에 뭐 태백산,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에서 산이 나오지.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인조 때 이괄의 난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괄의 난이로 춘추관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록도 또 소실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또 네 군데지만 어쨌든 후기는 다섯 군데 산이라고 해야 돼. 그 정도. 그 다음에 4번. 국왕이라 함부로 볼 수 없다 그랬지. 이에 경연의 참고자료 하기에서 국조보감에서 국조보감도 개념. 실록의 내용 중에서 기족 왕들의 중요한 업적, 치적을 압축해서 편찬한 책. 이걸 국조, 보감, 경연의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세종대왕 때부터. 자, 그 다음에 3번. 조선왕조 의궤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의궤도 단독으로 정리할 만하다. 의궤는 왕실의 혼사, 장례식, 잔치, 행차, 궁궐조성 등 주요한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그림과 글로 남긴 기록이다.
2번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의계라는 형식으로 왕실의 기록을 남긴 대표적인 나라이다. 아닙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한국이.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이걸로 또 다시 복습. 1번 의궤는 왕실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실록과 의궤를 좀 구분해야 돼. 같은 왕실에 관한 기록이지만 이거는 왕과 신하들의 언행을 기록해 놓은 거고, 요거는 왕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를 글과 천연색 그림을 덧붙여서 기록해 놓은 문서.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시고. 3번 약탈 문화재로 프랑스에 보관돼 있던 외교장각 의궤는 2011년 임대 형식으로 반환되었다. 이거 맞죠? 이거 알아두셔야지 반드시. 그래서 조선후기의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하지. 그래서 궁궐 안에는 내규장각이라고도 해. 그다음에 바깥에는 외규장각인데 강화도에 외규장각이 설치되었고 거기서 의궤 등 중요 고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근데 1866년 어떻게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공한 사건. 병인양요 때 약탈되어 왔다라는 거지, 의궤가. 그래서 그동안 프랑스와 의궤 등 반환 협상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결국은 2011년 반환되었는데 주의할 것은 임대 형식으로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조성유기는 17세기 후에 제거된 맞지. 15세기부터 그려진 건 맞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17세기 이후 것만 남아있어. 그래서 현존 최고의 의궤는 몇 세기 거다? 17세기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다음은 조선 전기 편찬된 역사서들이다. 특징이 맞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면. 정도전의 고려국사는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재상의 역할을 강조했다. 니은 동국사략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바탕으로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그리고 고려사는 우왕과 창을 열전에 서술하는 등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리을 동국통감은 역사의 큰 줄기는 훈신들이 서술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인 사로는 사림들에 의해서 서술되었다. 이건 공부하시라고 니은까지 써놓은 거야. 니은 동국사략은 잘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다 맞는 겁니다. 기영,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고려국사, 고려사, 동국통감은 반드시 기억해 놓으라고. 그리고 정도전의 고려국사는 뭐야? 그런 내용이다. 조선 건국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15세기 고려사 편찬의 특장이라 그랬지? 자, 왕조의 정통성,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데 주력한 시기가 15세기란 말이야. 그렇다면 조선 건국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고려의 멸망을 당연시 여겨야 한다고. 그래서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게 특징이다. 자, 그래서 정도전의 고려국사도 그렇고 고려사도 그렇고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그래서 그런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으니까 왕보다는 재상 중심이라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1번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니은은 이건 그냥 그거 자체만 읽어놓으세요. 동국사략은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사야. 삼국시대사인데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성리학적 명분론의 바탕을 두고. 고려사 이건 반드시 세종대왕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다. 이거 중요하다. 세종대왕 때부터 세종을 물어볼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이건 기전체 유일하게 편체가 다 서술 방식이 다른 게 이거라 그랬지. 이것만 기전체고 나머지는 다 편년체라고. 그래서 기전체. 그런데 기전체긴 하지만 본기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우왕과 창왕을 원래는 세가에다 적어야 되는데 열전에다 서술했다는 얘기는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그 말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고려사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이것도 맞다. 성종 때, 이건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단군에서부터 조선초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 그러니까 고려 말까지 해도 되고 그냥. 단군에서 고려 말까지. 단군을 국조로 정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 통사 기억하고 통사. 단군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최초의 통사. 근데 좀 심화된 내용이야. 근데 성종 때가 이제 이거는 주로 훈신들이 훈구 세력이 쓴 거지만 성종이 나중에 이거를 수정해라 해가지고 사림들의 사론이 추가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내용까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조선 초기 간행된 다음 서적에 좀 틀린 거.
이번 성종 때 각 9년의 연혁, 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이 자세히 수록된 인문지리서인 동국 여지 승남이 편찬되었다. 요거 알아둬야 되지. 동국 여지 승남. 세종 때 팔도도를 참고로 해서 세조 때 정상기가 백리척을 처음 사용한 동국지도를 완성했다. 이거는 틀렸죠.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어느 때 나와야 돼? 조선 후기 때 나와야지 조선 전기의 초기에 나오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다음에 3번 성종 때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해서 의례서인 국조오례이를 편찬했다. 맞지? 국조오례이도 중요하다. 4번 성종 때 금양잡농은 강희명이 농사지방의 농사법을 정리한 농소이다. 자, 정리합시다. 1번 조선 초기의 지리지. 지리지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지리지. 뭐 다른 것들 있지만 신찬팔도지리지. 세종 때 최초로 신찬팔도지리지. 세종 때 최초의 지리지다.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그런 것도 있겠지. 그 다음에 동국 여지 승남. 성종 때 동국 여지 승남. 그 두 개는 반드시 내용보다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 중에서 요거 하나는 반드시 성종 때 편찬된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인문 지리지로는 동국 여지 승남. 근데 이게 현재 전하지는 않고 이거를 수정한 16세기에 수정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것이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동국 여지 승남 안에는 팔도 총도라는 우리나라 전도가 기록돼 있다. 팔도 총도 뭐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다? 독도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돼. 팔도 총도 신증 동구 여지 승남 팔도 총도 독도가 표기된. 그래서 지리지는 요 정도. 자, 그다음에 2번 지도. 조선 전기의 지도는 조선 전기의 지도는 세계 지도를 먼저 이게 제일 잘 나온다고 했지. 태종 때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게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고 태종 때 그린 제작된 세계지도지. 세계지도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중화의식과 소중화의식이 반영된 세계지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도로는 세종 때 팔도도하고 세조 때 동국지도라는 게 있다. 동국. 근데 조선 전기에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조선 전기 지도 제작에 기여한 사람들은 정척, 양성지 이런 애들이 나와야 돼. 이회, 정척, 양성지.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정상기의 동국 지도가 더 잘 나온단 말이야. 조선 후기에 백리척 그거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문장이 틀린 거야. 이름은 같지만. 그다음에 16세기에 뭐야? 조선 방역 지도 이런 거. 조선 방역 지도가 제작되었다. 그러니까 16세기 우리나라 지도는 팔도총도하고 조선방역지도 정도는 알아두시면 된다. 조선방역지도. 이거는 어디까지 표기돼 있다? 만주하고 대마도까지 표기돼 있다 그랬지? 만주하고 대마도. 그래서 지도는 특히 이걸 중심으로 요 정도. 다음에 세 번째 윤리의례서. 윤리의례서. 윤리서와 유교적인 윤리의례와 관련된 세종대왕 때 편찬된 삼강행실도 그거 기억하고 삼강오륜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뭐. 삼강행실도.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효자, 충신, 효자, 열녀들에 대한 행적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놓은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삼강행실도 세종대왕 때. 그 다음에 성종 때 이건 국가의례서다. 국가의례서. 그래서 그걸 국조오례이라고 한다. 국조오례의라고 한다. 성종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정도의 책들은 좀 잘 나오는 거니까 일단 먼저 크게는 15세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체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더 들어가서 내용적으로 조금 더 정리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농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 농서. 농서와 관련되는 건 뭐가 나와요? 조선 전기의 농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 세종대왕 때 농사 직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세종대왕 때 농사 직설. 농사
직설, 정초 등이 왕명에 의해서 편찬된 촌로들의 실제 농사 경험을 수록한 책, 이양법을 소개하였으나 보급은 우려한 책, 이 정도. 그 다음에 금양잡록, 성종 때 금양잡록, 강임행, 경기도 지방의 농사법 소개, 금양잡록서 이 두 개 정도는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성리학계 두 학자의 주장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가 작용하여 기가 이에 따르기도 하고 기가 작용하여 이가 그 위에 타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정확하고 빨리 맞히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은 미리미리 좀 의도적으로 외우거나 이해를 해두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가 작용하여 기가 이에 따른다. 그게 바로 이제 16세기에 들어가면 성리학이 굉장히 융성하면서 이기론이 성행하고 이기론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학파가 형성이 된다. 학파. 자, 이기론이 성행하고 이기론과 관련된 철학 논쟁. 그래서 주리론, 주리론, 주기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심성론 논쟁으로 사단칠정 논쟁, 심 성론 논쟁으로 번지는 거고 사단칠정 논쟁 그 다음에 학파 해가지고 뭐 회제 이언적 회제 이언적 그 다음에 이황 이이 서경덕 조식 이런 사람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다섯 사람은 인물 문제로도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16세기. 그런데 주로 이제 요 사람 두 사람이 제일 잘 나오니까 이 두 사람을 정리하면 기억은 그게 바로 이가 작용해서 이거를 읽는 순간 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 거지. 이 작용 기 따른다. 그걸 이발 기수라고 하는 거지. 이발 기수를 해석한 거지. 자,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 기가 작용하고 그 이가 그 위에 탄다. 이건 기발 이승이지. 기발 이승, 기발 이승. 그래서 이게 바로 이황이 주장한 논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황은 이발 기수, 기발 이승설을 주장했다. 이기 호발설이라고 한다. 이기 호발설이라고도 한다. 이기 호발설을 주장했다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와 기를 명백히 가린다. 이원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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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이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이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주리론자다.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다. 주리론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황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어떻게 됐다? 이가 스스로 활동 작용할 수는 없다. 원리에 불과하다. 기가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다만 기가 활동 작용하는 원인이 될 뿐으로 스스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이가 한 말이야. 이가 기발 이승 일도설.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기발 이승 일도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뭐다? 이다. 그리고 이는 만물에 공통하는 거고 이통 기는 국한적이다. 이통 기국설도 주장했지. 이통 기국설. 그래서 이통 기국설. 이 사람은 이와 기를 구분하지만 명백히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일원론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지. 일원론적 이원론자지. 이 사람은 그에 비해서 이황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경험적 현실을 중요시 여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주기론이지. 주기론. 근데 이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원리와 함께 이 경험적 현실 세계를 함께 존중하는 학문 세계를 수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좀 어렵잖아.
그래서 어려운 것들은 만약에 안 나오면 몰라도 나오면 시험장에서 해석하고 뭐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에 관련된 설명. 그래서 기역은 이황, 니은 이. 1번. 이황은 16세기 통치체제 정비와 수치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방을 제시했다. 아이, 그거는 이이지. 이 사람이 바로 현실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이지. 대표적인 것 두 개. 수미법. 그 다음에 10만 양명설. 자, 그 다음에 2번. 도덕적 원리와 함께 경험적 현실 세계를. 도덕적 원리는 리고, 경험적 현실은 기다. 두 개를 함께 존중했다. 그럼 이로 가는 거야. 이황은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성악지비오 기자실기를 저술했다. 맞지 이게? 성학군주론에 대한. 성학군주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연적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황 이로 계승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기 이황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황도로 외우라고 했지. 황도. 이황이 성학 10도야. 이황이 성학 10도. 성학 10도를 저술했다. 그럼 지비오는 이이겠지 뭐. 성학 지비오. 요거를 주고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다. 기역, 성악, 십도, 니은, 성 이렇게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리고서 이제 내용까지 알아두라 그랬지. 자, 성악, 십도는 성악은 군주가 스스로 익혀야 된다 그랬지. 군주가 스스로 익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황이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성악 집에서 이는 뭐라고 얘기했어? 현명한 신하가,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악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어? 이황을 따르는 애들은 남인이고, 남인은 왕권 강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를 따르는 애들은 서인이고, 서인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성학지벼, 이는 성학지벼, 그 다음에 16세기의 기자실기, 16세기의 책 이의 기자실기 정도는 하나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의 기자실기. 그래서 16세기의 사림들은 누구를 더 강조한다? 기자. 15세기는 누구를 더 강조한다? 단군. 그래서 이의 기자실기. 자, 그 다음에 니은 동방의 주자. 동방의 주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황이죠. 뭐 동방의 주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의 이황의 성략 서적이 전해진다고. 그래서 일본 성략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면 이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3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성악군주론에 대한 조선시대 두 세력의 입장이다. 각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은 군주가 스스로 성악을 따를 것을 제시했다. 읽으면서 이해를 자꾸 하란 말이야. 군주가 스스로 따러? 그러면 이거는 왕을 중심으로 보는 건데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남인인데? 그럼 남인은 이황학파인데? 따라서 이건 이황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황이라면 황도인데? 그래서 성악 집요. 성악 십도. 성악 십도의 내용이고. 그렇다면 나는 반대겠지.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을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신하가 가르쳐? 그럼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한 게 반영된 건가? 그러면 서인인데? 그럼 서인은 이학파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가 한 말이다. 어디에서? 성학 지교에서. 이렇게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사람도 생각하면서 남인과 서인. 자, 1번 가세력은 호란 이후 복수 설치에 바탕하고 북벌 운동을 주도했다. 이거는 서인이지. 효종 때 송시열을 중심으로. 보통은 효종 때를 몰라. 복수 설치를 주장했던 애가 바로 송시열이거든. 그래서 효종 때 송시열이 복수 설치 제조 지은을 주장하면서 북벌 운동을 전개했다. 그건 서인이지. 서인. 2번 나세력은 주자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고 탄력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17세기 초 서울 부근 실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다. 이것은요 서경덕과 조시각파야. 서경덕과 조시각파. 서경덕과 조시각파가, 그래서 서경덕과 조식이, 그리고 그 사람들 따르는 학자들이 조선의 실학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현종 때 발생된 예성 논쟁은 가와 나의 대립으로 발생한 것이다. 맞지 뭐. 서인과 남인.
자, 그 다음에 예속 논증에서 나. 나는 서인이니까 서인은 왕실의 예와 사대변 다르다? 아니지. 그건 남인의 입장이죠. 서인은 천하동례라는 입장에서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죠. 뭐. 그 다음에 8번. 다음에 사상적 태도를 취한 인물과 그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물에 있어서 이는 기의 주제 역할을 하고 기는 이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분리에 관계 있다. 일물이 아닌 까닭에 하나면서 둘이요. 이물이 아닌 까닭에 둘이면서 하나다. 요게 하이라이트지. 앞에 문장도. 구분될 수 있지만 명백히 분리될 수는 없다. 따라서 두 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다르지 않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또 실제로 보면 완전히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건 누가 얘기한 것 같아? 이가 얘기한 거지. 그게 일원론적 이원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도덕적 신념과 그것의 실천을 강조한 동인들이 주도했다. 도덕적 신념과 그것의 실천을 강조한 사람은 이황이야.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근세 일본 유역 성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황. 알미 있으면 행함이 있다는 지행합일의 실천성을 중시했다. 이것은 양명학이라는 학문이죠. 양명학. 관념적 도덕세계와 경험적 현실세계를 함께 존중하는 철학체계를 수립했다. 이게 답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주기론자지만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거든. 도덕적 원리와 함께 경험적 현실 세계를 함께 존중하는 세계를 추구했다. 답은 4번. 자, 그다음에 9번. 조선 전기에는 민족 의식과 자제의식이 고친된 등 민족 문화가 발달했다. 이러한 경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소격서를 설치하고 참성단에서 일월 성신의 제사 지내는 초제가 시행되었다. 국가에서 무속이 지닌 질병 치료와 순기능을 인정하여 국무당을 설치하기도 했다. 3. 평양에 단군사당을 건립해서 명사신이 조선에 올 때 참배하도록 했다. 9월산 삼성사에서 행하는 삼신숭배를 국조신으로 격상시켜 제사 지내기도 했다. 그래서 성리학, 조선시대 성리학은 특히 16세기에 이 부분을 정리를 잘해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조선전기의 기타 성리학 외에 다른 거에서 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그 다음에 민간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건데 특히 이 도교나 민간 신앙이죠. 특히 도교 이 도교가 민족의식 고취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15세기에는 자주적이고 민족적 성격이 강한 민족 문화가 발달하는 시기인데 사상적으로는 민족의식 고취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뭐다? 도교적인 내용이 주로 그래.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의미가 아니라 15세기의 사상적 특징으로 맞는 것은 하면 네 개가 다 맞아. 첫째, 소격서 알아두셔야 되죠. 소격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참성단,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일월성신에 대해서 제사를 주관했다. 국가에서 초제거행. 그다음에 두 번째, 샤머니즘도 필요하다면 무속신앙도, 묵격신앙도 일부 수용했다. 그래서 국무당을 설치했다. 그것도 그 사실 자체는 맞다고. 팩트는 맞다고, 팩트는. 그 다음에 3번, 평양에 단군사당 건립하는 거 맞지? 평양에 단군사당, 명나사신 들어올 때 참배하겠다. 그 다음에 삼성사에서 행해진 삼신숭배, 민간신앙인데 이것을 여기를 성역화하고 삼신을 국조신으로 격상시켜서 국가에서 삼신을 제사 지냈다. 팩트는 다 맞다, 네 개가. 몇 세기의 사실로 맞다? 15세기의 사실로 맞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족의식을 결합해서 물어본 거야. 민족의식 고취와 관련이 없는 게 뭐냐라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민족의식 고취하고 관련이 적은 것을 고르시면 돼. 그게 바로 묵격신앙이야. 묵격신앙을 수용하는 것은 민족의식 고취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팩트는 맞다. 조선 초기의 사실로 사상적 특징으로 그러나 민족의식 자주의식 고취와 관련이 가장 없는 것은 하면 묵격신앙을 고르는 거다. 답은 2번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자, 10페이지로 갑시다. 자, 밑줄 친 왕대의 사실로 맞는 것은 자, 왕께서 정흠지, 정초, 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원나라의 수시록을 참고해서 역법을 만들게 했다. 역법! 이제 과학기술로 들어갔네. 조선전기의 역법! 조선전기의 역법 하면은 그러면 그냥 무조건 칠정산이 나올 거야. 칠?
칠정산이 나올 거야. 칠정산. 천문역법과 관련해서 칠정산. 그래서 칠정산 알아두셔야 된다. 근데 한번 읽어봐. 원날의 수시력을 참고해서 역법을 만들겠다. 태음 통계와 태양 통계를 중국에서 얻었는데 그 법이 이것과 약간 달랐다. 이를 바라잡아 네 편을 맞아. 네 편. 결정적인 힌트지. 네 편. 칠정산은 네 편과 외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편을 만들었다. 그 책이 말미에 동지하지 후에 일출 일모 시각과 밤낮의 길이를 나타낸 표가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힌트지. 원의 수시력은 고려 후기 때부터 사용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이후의 시기라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럼 그걸 창고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이후니까 조선 초로 가면 되고, 조선 초에 뭐야? 내편과 외편. 내편은 중국의 원의 수시력과 명예 대통령을 창고로 해서 만든 거고, 외편은 아라비아 회해력을 창고로 해서 만들었다. 그런 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한 자주적 역서다. 거기서 고개 나와야 돼. 그러면 칠정산이야. 그러면 어느 왕이다? 세종대왕 때지. 옳은 거. 세종대왕 때 농업진흥을 위해서 혼이 간이 자경농 앙부일구 추기기 등이 제작됐다. 이게 답인데요. 뭐. 그래서 각종 과학기구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혼이 간이는 천체 관측기구, 자경농하고 앙부일구는 시간 측정기구지, 자경루는 무시계, 앙부일구는 해시계, 측우기는 강수량 측정기구지, 장영실을 등용한 시기지 이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셔야 된다. 2번,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지.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문도를 제작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거는 태조 때라고 가야지. 태조 때 어느 나라의 천문도를 참고로 했다? 고구려의 천문도를 참고로 해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돌에 새겼다. 태조 때. 자, 그 다음에 주자소. 이거는 인쇄술이네. 주자소 설치 개미자. 이거는 태종이야. 주자소 설치 개미자. 세종대왕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세종대왕 때는 뭐야? 경자자 갑인자. 경 자자하고 갑인자 이런 것들을 주조한 시기고, 그 다음에 종이 만드는 관청 조지서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활자 고종 방법을 새롭게 창안했다. 그 창안된 새로운 활자 고종 방법은 식자판 조립에 의한 활자 고종 방법이다. 그냥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외울 거는 한정돼 있어.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시면 돼. 태종 때 주자서 설치 개미자, 세종 때 조지서 설치 경자자 갑인자, 그 다음에 식자판. 그전에는 뭘로 고정했지? 밀랍 고정식에서 식자판 조립에 의한 고정 방법 새롭게 창안. 그래서 뭐 이게 답인 거죠 뭐. 아니, 이거 틀린 거죠. 1번은 답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측량기구. 요 주시면 알았지? 토지 측량기구. 규형과 인지는 세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 천문역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정리하고 인쇄술까지 해가지고. 자, 그래서 조선 초기의 역서, 역법, 칠정산 하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조선 전기의 각종 과학기구. 세종과 세조 나눠서. 세종 때 혼이간이 천체 관측기구. 앙부일구 해시계, 자경루 물시계, 그 다음에 측우기 강수량 측정기구, 장영실 등용, 그 다음에 토지 측량기구, 규형과 인지는 세조. 자, 그 다음에 천문도,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 고구려 천문도 참고. 그 다음에 인쇄술, 태종 때 주자서 설치 개미자, 주조. 그 다음에 세종 때 종이 만드는 관청, 조지서, 경자자, 갑인자, 그 다음에 식자판 조립, 방법 창안.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세조. 우리 조종의 심오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규범이 훌륭한 전장에 퍼졌으니 중간생략. 또 여러 번 내린 교지가 있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관리들이 재주가 없고 어리석어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한다. 이제 손익을 헤아리고 해통할 것을 선정하여 만대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세조 딱 나오고 만대 성법 법 성문법
경국대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정도도 확실히 기억하라 그랬지. 경국대전과 동국통감. 경국대전과 동국통감은 어느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해서?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반포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거는 경국대전이지. 그럼 1번이 답이죠. 통치규범을 확립한 경국대전이다. 국가 행사 때 사용될 의례의 규범서인 국조오례이. 성종 때 편찬. 성종 때 편찬된 국가의례서 국조오례이. 3번 후대 모범이 될 만한 역대 국왕의 행적을 기록한 국조보감. 국조보감 이건 실록할 때 말씀드렸죠. 세종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해서 경연의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효자, 충신, 열녀 등의 사례를 뽑아서 만든 백성들 윤리서 3강 행시서. 이건 세종대왕 때. 자, 그 다음에 12번 조선시대 다음 건축물이 건립된 시기의 상황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이건 뭐 글씨까지 써줬으니까 굉장히 뭐 친절하게 문제를 낸 거야. 이거 글씨가 없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시기라는 거는 알아들으실 정도. 그림을 보세요. 해인사 장경판전, 평양의 보통문, 원각사지, 10층 석타. 이건 뭐 15세기지. 15세기. 15세기 대표적인 건축물. 이 시기에 건축으로 틀린 것. 2번 주로 궁궐, 관하, 성문, 학교 건축이 중심이었다. 맞지? 15세기에는 주로 궁궐, 관하, 성문, 학교 건축이 중심. 16세기에는 서원 건축이 중심이 되어간다. 고려 후기에 유행한 다포 양식이 유행했다. 고려 후기에 다포 양식.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고려 후기에 목조 건축물 두 가지 정리했지.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 주심포 양식은 고려시대 때 전반적으로 유행했던 거야. 고려의 전통적인 양식이고. 다포 양식은 고려 후기에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한 거야. 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포 양식이 조선시대 건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뭐 초기뿐만 아니라 조선시기는 대부분 다포 양식이 유행하는 거야. 3번 고려 말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검소함을 추구하는 유교 정신에 따라 사치를 배격했다. 뭐 이건 맞겠지 뭐. 4번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실용적으로 합된 서원 건축도 유행했다. 요게 가장 이질적인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요 3개는 15세기고 서원 건축은 16세기. 이 15세기에는 아예 서원이 나오면 안 돼. 왜? 최초의 서원이 이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간다? 4번으로 간다. 그 다음에 13번 가나 도자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제 예술로 간 것 같아. 자, 가 이거 반드시 알아주세요. 봐, 물고기 보이죠? 물고기 보이면 분청사기야. 물고기 보이면 생선 보이지. 생선 분청사기야. 그래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15세기까지 유행했던 도자기. 나는 깨끗하지 하얗지 순수백제야. 16세기부터 유행했던 거. 자,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면 가 순백의 고상함을 풍겨 선비의 취향과 어울렸기 때문에 유행했다. 이것은 순수백제에 대한 설명이다. 2번 조선 후기에 가면 더욱 유행해서 서민에게 보였대. 가 분청사기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유행했고 조선 후기에 가면 자치를 감춘다고 해야 되고 조선 후기에 가면 백자의 사용이 더 확대되는 거지. 그래서 백자의 사용이 더 확대되는데 그때 백자는 순수백자가 아니라 청하 진사 철화백자가 유행했다라고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나 정형화되지 않으면서 구김살 없는 우리의 멋. 이거는 분청사기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다음에 4번 나는 조선을 대표하는 도자기로 경기도 광주불의 유명한 생산자. 맞죠 뭐. 조선을 대표하는 도자기는 순수백자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고려시대의 상감청자하고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고려를 대표하는 도자기는 상감청자, 조선을 대표하는 도자기는 순수백자. 순수백자는 고려청자에 비해서 깨끗, 담백하고 고상한 선비의 취향과 어울려서 유행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생산지는 경기도 광주 사흥원 분원이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 그 다음에 14번 다음 서적이 편찬된 왕대 사실로 틀린 거. 전하께서는 신 서거정 등에게 명해 제가의 작품을 뽑아 한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전하의 위촉을 받아 삼국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부, 시문 등 여러 문체를 수집. 삼국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부, 시문 등 여러 문체를 수집. 이중 문장과 이치가 순정하여 교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취하고 분류하여 130권을 편찬해 올립니다. 이게 바로 동문선이란 말이야. 그것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동문선.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우리나라 유명한 시문을 모아서 편찬한 거. 동문선. 이건 성종 때 편찬되는 거지. 성
종 때. 자, 그러면 성종 때 사실로 틀린 거.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음악, 무용 등 전통 음악을 정리한 악학계범이 편찬된다. 맞지? 악학계범. 9년의 연역, 지세, 인물, 풍속, 산물 등을 소개한 동국 여지 승남 편찬. 맞죠? 단군에서 고려 말까지 서술한 최초의 판년체 통사인 동국 통감이 편찬되었다. 맞죠?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한 칠정산이 편찬되었다. 이게 틀리죠. 이거는 세종대왕 때니까. 자, 그래서 왕을 주고서 문화를 연결시켜서 문제를 물어본 거야.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문학작품과 관련된 왕대 사실로 틀린 거.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읽지도 말아야지. 용비호청가라고 나왔으니까. 용비호청가하고 월인청광지국 두 개 작품은 알아두라 그랬죠? 용비호청가, 월인청광지국은 그건 세종 때로 가야 돼.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한글을 시험하는 용도, 왕실 찬양,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거. 자, 그래서 용비호청강은 주로 왕실 찬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세종대왕 때. 그래서 해동 육령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건 굉장히 유명한 문장.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마래 아니 그칠세 내이 이러 바라래 가나니. 자, 그래서 이거는 내용 자체도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니까 용비호창가라고 안 나와도 용비호창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읽으시고, 근데 용비호창가라고 했으니까 읽지도 말고 바로 풀어야 돼. 그러면 세종대왕 때 물어보는 거지. 식자판 조립에 의한 활자 고중 방법을 새롭게 창안해 인쇄 능률을 향상시켰다. 맞죠? 국산 약재 700여종을 소개한 우리 시점에 맞는 향약 구급방. 아, 이거 틀렸지. 이거 조심해서 읽어야 돼. 향약, 의서, 조선전기의 의서. 조선전기의 의서는 두 가지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조선전기의 의서는. 의서는 향약 집성방이라고 하는 거지. 향약 집성방하고 의방 유, 취라고 하는 거. 이것도 둘 다 다 세종대왕 때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향약 집성방이라고 해야 돼. 이건 향약 집성방에 대한 설명이야. 향약 구급방은 고려시대로 가야죠. 고려 고종 때, 몽고 침입 때, 강화도에서 편찬. 현존 최고의 의서. 그리고 그거는, 이건 좀 단순한 거지만, 이건 700여종이지만, 그건 180여종이야. 향약 구급방은 국산약재 180여종 속에 이렇게 돼 있다고. 물론 이제 그냥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700이냐 180이냐로도 가릴 수 있는 거지. 최악의 경우로는. 그런데 이거는 뭐 최악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선 전기라고 했는데 향약 구급방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향약 집성방.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뭐. 그다음에 3번 여민락이라는 악곡을 짓고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한 정관벌 가능했다. 맞지?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때 여민락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악곡을 직접 지었다. 세종이. 그다음에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시한 정관벌을 창안했다. 그거. 그다음에 4번 화약무기 제작과 그 사용법을 정리한 총통 등록을 편찬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그다음에 16번. 다음 시조를 비교하고 가나 시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면 백두산 돌은 칼을 달아버리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말라버렸네. 사내 20살에 나라를 편안케 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고 불러줄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거는 간대없네. 어제부터 100년은 이 꾸미는 가느라. 이거 제일 잘 나오는 시조일 수 있어. 15세기에 가는 남이장군 나는 야은 길제의 작품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는 건국초의 폐기를 담은 작품이고 나는 망한 고려에 대한 유교적 충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번 가는 건국초의 폐기와 진취적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맞죠? 2번 가는 조선전기 사군과 육진을 펼치는 등 북방개척과 관련이 있다. 맞지? 조선전기의 남이도 있지만 김종서의 시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김종서 남이의 시조 15세기에 그 다음에 길제하고 원천석의 시조. 근데 김종서가 남이장이는 북방개척과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럼 뭐 사군 육진 등 북방개척과 관련이 있는 거 맞죠? 나는 유교적 충절을 강조하면서 조선공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맞는 거지 뭐. 고려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야? 조선의 건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지. 여기서 500년 도읍지가 개경이겠죠. 그러니까 개경, 개성. 나의 지은이와 뜻을 같이 한 세력은 격식과 질서를 좋아하는 문학적 경향을 나타나. 틀렸지. 그래서 결국은 가는 이 당시의 지배 세력이지. 김종서 남이니까 훈구파. 걔네들이 관료 문인들이 훈구 세력, 관료 문인들이 격식과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에 강한 거고 나는 어떠한 여말 온건파 사대부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거지. 이게.
그럼 온건파 사대부는 조선시대는 사림이로 가는 건데 사림은 흥치와 정신,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강조한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냥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시다. 조선 전기 제작된 그림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가는 뭐 같아? 그게 안견의 몽유도 온도고 나가 바라보고 있지. 강이 안에 고사관수도 다는 나비가 날아다니고 풀이 있지. 초충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그래서 15세기의 그림 두 사람 안견의 몽유도 온도하고 강이 안에 고사관수도, 16세기에는 신사임당의 초충도, 이상자의 송화보월도 등등등등등등 그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1번 가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각선적인 운동감을 활용하여 구현한 걸작이다. 그대로 나오는 문장이지. 환상적인 이상 세계 몽유도원도와 매치시킨다. 2번 가 일본 무로마치 시대 회화 연결줬다. 무로마치 시대에서 일본 무로마치 정부와 교류했다. 15세기고 무로마치 시대 회화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15세기가 되는 거지. 대표인 사람이 안견, 이수문, 문청. 그래서 안견의 몽유도 온도, 안견. 그래서 이 안견의 몽유도 온도는 일본에 보관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나 3번에 나 도화서 소속의 화. 이거 틀렸지. 그래서 도화서 소속의 전문 화원들의 대다수지만 15세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가 있다 그랬지. 그 사람은 강이안이라고. 그래서 강이안은 도화서 소속 이름 안 된다고. 문인화가라고. 그 다음에 여류화가의 작품이다. 맞죠? 신사임당, 이율곡의 어머니.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8번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그만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건축이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의 문화현상으로 틀린 걸 고르면 이건축은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실용적으로 결합되었고 주위의 자연과 빼어난 조화를 이루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서원 건축의 특징이지. 가람 배치 양식, 이거는 불교 건축 양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불교 가람 배치 양식과 뭐야 주택 양식이 결합, 그런 문장을 기억해놔. 그리고 자연과 조화, 서원. 그럼 몇 세기야? 16세기.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 16세기 물어보는 거지. 자연 속에서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그림이 유행했다. 맞죠? 이때는 사군자가 유행했지. 사군자 대표적인 화가가 이상자의 송화보월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뭐 이정의 묵죽도, 그 다음에 어몽룡의 매화, 이암의 동물, 황집중의 포도, 이런 애들,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뭐 문학에서는 흥치와 정신 중에서는 서정적인 문학이, 이게 살인문학의 특징이지. 깨끗하고 담백하며, 담백하며, 담백하며라고 고치셔야겠다. 담백하며, 깨끗하고 담백하며. 순백의 고상함이 선비의 취향과 어울려 순수백제가 유행했다. 맞죠? 3번 글씨와 관련해서는 자죽서체인 동국진체하고 수주서체. 이거는 조선 후기나 나와야지. 조선 후기. 그래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4번입니다. 자, 19번부터는 조선 후기니까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